네, 쇼호스트 백문백답 박사님에게 네, 물어봐. 물어보세요. 네, 37번째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활동하시는 쇼호스트 분들의 학력이 궁금합니다. 왜 궁금하죠? 갑자기 왜 학력을 물어봐요? 학력이 뭐 하시려고? 궁금합니다. 뭐 하시려고 학력이? 아, 아, 그러니까 지원할 네, 때 지원할 본인의 때 학력이 우리 쇼호스트 괜찮은지. 지원에 가능한 건지 네, 물어보시는 가능한 거죠? 건지. 제가 어떻게 알죠? 쇼호스트의 학력. 제가 다 일일 제가 뽑은 것도 아니고 근데 기준은 말씀드릴게요. 홈쇼핑 뽑을 때의 기준은 초대졸 이상이라고 공지가 났고요. 저희 제자들을 합격시킨 사례를 보면 대학교 1학년 휴학생이 최종은 안 됐어요. 어쨌든 근데 서류 통과돼서 면접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어요. 그 얘기는 뭐예요? 뽑겠다는 거죠. 최종에서 안 된다는 건 학력 때문에 안된게 아니라 본인 실력이 없어서 안된 거고 대학교 1학년 휴학생이 합격한, 그러니까 통과된 사례가 있으니까 오, 학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. 근데 학력은 보지 않는다. 고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, 홈쇼핑에 따라서는 고졸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아. 보편적으로는 초대졸, 그러니까 전문대졸 이상이니까 휴학생도 시험 볼수 있다. 오, 휴학생도 시험을 볼수 있다. 혹시 그러면 혹시 좀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도 괜찮나? 네네네. 저희 있을 때, 보통 이제 신학대학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.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, 신학대학은 많은 분만 알잖아요. 신학대 출신도 두 명이나 있었고요. 또잘 물어보지 않아요.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관심도 없고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문대를 나왔어요. 근데 방송 중에 저 하버드 나온 사람입니다. 자, 하버드 나왔거든요. 사주세요. 이러면 살까요? 아니요. 아무 상관없거든요. 네가 하버드에 나왔건, 뭐, 어딜 나왔건, 너 서울대를 나왔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학력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근데 궁금해서 한번 서류는 볼것 같아. 하버드 나온 사람이 뭐를 지원을 했어, 얘가? 왜? 신기하다. 왜? 여기 왜 와, 얘가? 아무 소용이 아, 없는데. 그쵸. 하버드 나온 거랑 뭐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. 맞아요. 쇼호스트 할 때는. 그래서 학력은 거의 안 본다. 심지어는 학점난이 있었어요. 학점 기재를 안 했는데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. 그건 제가 실제로 봤고요. 이 친구 학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아예 안 썼어. 안 썼는데 돼서. 그래서 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책임 못 줍니다. 학점을 안 썼는데 합격한 사례도 있을 정도니 학교와 학력과 학점은 중요하지 그냥 않다. 아예 중요하지 않다. 그건 맞아요. 중요하진 않아요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